저는 재림교인이고요. 우리 양 박사님 말씀은 그냥 제가 그동안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식으로만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당이 그냥 인슐린으로 바꿀 정도로 굉장히 올라갔고, 그게 도저히 이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다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 올때 이제 디톡스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좋은 공기 마시고, 좀 좋은 음식 먹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박사님하고 상담한 결과 디톡스 4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그 밥을 거의 안 굶어봤거든요. 거의 안 굶어봤는데, 이제 4일을 했는데, 정말 저도 모를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기운이 없는데, 또 걸어서 저 피골을 막 올라가면 다리에 기운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디톡스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일주일만 하려고 왔었거든요. 네, 2주일 연장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했더니, 지금은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나가니까, 내일 나가니까 오늘 아침에 좀 두근두근 했어요. 어제 저녁도 많이 먹었거든요. 계속 그냥 그동안 못 먹는 거 보충하느라고 계속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약 제가 그 당뇨약 4개에 고혈압에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을 하여튼 아침에 한 주먹씩 먹었어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아, 이거 먹으면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약을 다 끊었어요. 그럼 벌써 끊은 지가 2주 됐잖아요. 근데 아침에 당을 재보니까 105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혈압도 120에 75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시고, 저에게 그 아름다운 공기, 자연, 이런 걸 모든 걸 감사한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여기 와서 진짜 되게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물론 다 좋게 보지만 진짜 2주 동안 꼭 친형제처럼 우리 최명숙 씨, 오진숙, 그리고 태연이, 그다음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 이렇게 정말 짝을 이뤄서 정말 친형제같이 너무너무 재밌게 잘 다녔어요. 그리고 그 명숙 씨하고 진숙 씨는 정말 제가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너무 배울 점이 많았어요. 항상 마음이 긍정적이고 오픈돼 있고 씩씩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제가 배울 점이 많았고,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을 항상 저희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진숙 씨랑 이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좋아져서 나가는데 계속 이걸 잘 이어져야 되겠죠. 열심히 할 거고, 또 여기 계신 여러 환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많게 돼서 밝은 얼굴로 그렇게 여길 나가시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한 가지는 또 여기를 운영하시는 우리 박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봉팀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